안녕하세요. 오늘은 Xactimate Tech Tip으로 Price List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Xactimate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그 Price List를 업데이트 해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 Claim Info 페이지에서 Parameters 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그 Price List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달 다운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뭐 콜로라도 덴버 2020년 5월 Price List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일리노이 시카고 2020년 5월 가격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Reprice를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콜로라도 덴버 가격에 비해서 일리노이 시카고 가격은 약 1464불 17센트 정도가 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레이블과 머티리얼의 가격 등을 총 계산해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한 달씩 보통 이렇게 매달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통해서 프레스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심으로써 대략 약한5% 정도의 RCB가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매달 이렇게 프레스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 다시 거꾸로 했죠. 일리노이 시카고 가격이었는데 콜로라도 덴버에서 가격으로 적용시켰을 때 1464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텍스라든지 머티리얼 레이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